온통 미란다커 사진으로 도배된 화성의 내방. 대체 얼마나 더 갖다 붙여야 직성이 풀리겠니? 완벽한 미란이가 되기 위해 표정 연습은 물론, 어이구, 심지어 그녀의 섹시 포즈 연습까지 마다하지 않는데. 그냥 조금 더 닮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비슷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연습하기도 하고 그래요. 착착 좀 해라, 화성님. 포즈 연습만 벌써 몇 시간째야? 여름아, 그만 좀 해라. 이제까지 해. 왜? 닮지 않았어? Oh, mommy, surprise. 화성인의 이국적인 외모가 어디서 나왔나 했더니 다 어머니 때문이었군요. 택시를 탔어요. 근데 택시 아저씨가 고향이 어디냐고. 서울이요? 이랬더니 아, 한국분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엄마랑 엄마 보시고 이제 저 보시고 다른 나라 사람인 줄 알고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시대요. 그래서 데리고 나가면 사람들이 외국 아이같이 너무 이쁘다고, 혹시 뭐 아빠가 외국 사람이냐 뭐 그런 소리도 듣고. 어머니도 좀 외국분 닮았다는 얘기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기분이 좋지는 않거든요. 화성인, 이제 또 뭐하게? 오, 과감히 민낯 공개? 어, 역시. 민낯이 이쁘시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화장도 네. 주로 미란다컷처럼 하세요? 네, 거의 비슷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 어디 한번 보여줘. 일단 처음에 커버를 위해서 파운데이션을 저는 바르거든요. 좀 미란다컷가 피부가 좀 까무잡잡한 편이라서 비비보다는 네, 그 다음에 눈썹을 볼 건데요. 미란다컬 눈썹의 특징은 보시면 되게 가늘거든요? 좀 더 눈썹 꼬리를 많이 빼주는 편이에요. 미란다컬 아무래도 동안이잖아요, 얼굴이. 그래서 볼터치를 하면 좀 더 어려 보이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좀 진하게 한 편이거든요.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눈? 언니의 포인트가 눈이라서 일단 저는 눈에만 집중적으로 화장을 하는 편이에요. 네, 다음은 입술을 바를 건데, 일단 입술이 되게 도톰하잖아요. 많이 아린 입술에다가 포인트 많이 줘요. 이제 마지막으로 언니를 보시면 눈이 되게 파랗잖아요. 이제 렌즈를 낄 거예요. 이제 그거 하면 이제 마지막 완성이 됩니다. 파란 렌즈로 마무리. 네, 완성됐거든요. 이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미란다 커가 되기 위해 불같이 노력하는 화성인. 신토부리 미란다 코로 변신 대성공!